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담당하고 있는 곽기환입니다.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를 두 번째 뵙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택관리사 준비하시면은, 시험이 내년 7월달에 있습니다. 1차가, 2차는 9월달이고, 그러면 7월 초에 있으니까 보통 7월 한 10일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 11, 12, 1, 2, 3, 4, 5, 6. 한 9개월이네, 그죠? 곱하기 해도 9개월입니다. 예, 9개월. 한 9개월 하면은 꾸준하게 저하고 하면은 막 충분합니다. 회계 원리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주전무, 여기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민법, 안영찬 교수님이라든가, 시설의 뭐 송혜경 교수님, 그리고 뭐 1차 강우입니다. 모두 다그 강의 경력도 오래 됐고, 또 오래 강의하셨고, 저와 같이 이제 해서, 예, 오래 했습니다. 저도 뭐 강의를 거의 뭐한 30년 했습니다. 이상했죠.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반까지 하면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제가 2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쭉 강의를 해왔었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일단 저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이제 마음가짐을 꼭 앞으로 한 9개월간, 다음 시험 때까지, 한번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또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좀 꾸준히 따라 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첫째는 이제,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한 거, 이번 주에 하신 거, 다음 주에 하시기 전에 한번 살짝 한번 보시고, 복습 잠깐 한번 하시고, 이래 오시면 연결이 되니까, 예,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면은, 뭐, 회계원리 공부하는데 크게,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기 전에, 지금 말해서 뭐, 준비하시기 전에 아마 뭐참 회계 원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천천히 저하고 하나하나 이제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뭐 전혀 어렵지 않다고만 느끼실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이제 서론을 끝내고 지금부터 제가 회계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회계 원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북입니다. 북이. 장부 기장. 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북이. 예.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장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계 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12월 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죠. 그죠? 끝납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고 뭐 나라마다 다르죠. 어떤 나라는 7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 말에 끝나기도 하고 또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3월 말에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또 1년에 두번 마감하기도 하죠. 또 분기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매월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치를 해서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게 원칙이죠. 그죠? 예. 그 중간중간에 하는 거 우리가 중간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다 이러거든. 시작을 기초야 되고 이게 기말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연말이 12월 말에 오게 되면은 장부를 기장하다가 이때 오면은 할게 뭐가 있죠? 그죠? 결산하죠. 그죠? 결산. 뭐 결산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결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뭐죠? 그렇죠. 1년 동안 내가 사업 장사를 해서 남았는지, 그죠? 얼마 남았는지, 또 얼마 내가 손해를 봤는지, 그죠? 그걸 우리는 뭐 손익 계산이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손익 계산. 계산해 보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뭘까요? 내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죠? 우리가 처음에 자본금을 만약에 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 100은 뭐 100원을 100만원 해도 되고 그죠? 1000만원 1억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뭐 그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럼 이때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1년 후에 내 재산이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재정상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정상태 또는 재무상태라 이라죠. 재무상태 이 말을 말했습니다. 재무상태 재산과 관련된 업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상태다 그죠?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재무 상태가 지금 이제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자, 저 100원을 뭐라 부를까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00원을 뭐라 하죠? 맞죠? 그죠? 자본이라 합니다. 그죠? 자본. 이게 자본이다. 그죠? 자본. 자본. 또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현금 100원이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현금 50원과 또 건물 100원 또는 뭐 비품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 두 개를 모아서 100원은 자본이 되고 자산도 100원이 되어버리죠. 아시겠죠? 예. 그럼 자산이 100원이고 자본도 100원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때 내가 은행에 빚을 좀 냈습니다. 부채. 부채가 30원 있답니다. 요 속에. 100원 속에. 그럼 100원 속에 내 돈 얼마죠? 70원이잖아. 그렇죠?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 100원인데 그 속에 부채, 빌린 차입금 30원 있으면은 내 돈 얼마죠? 70원입니다. 그죠? 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걸 잘 생각하세요. 내 돈은 뭐죠? 자본이라 이랍니다. 그러면 네 돈은 뭐라 하죠? 부채라 하고. 그걸 묶어서 뭐라 하고? 자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자산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산이라는 거는 내 돈이 100% 되면은 이게 없다면은 자본이 100은 맞죠, 그죠? 이게 제로가 되어버리면은 부채가 있는 경우는 자본은 자산과 달라지 버리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맞죠? 그죠?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다. 맞죠? 다 성립하잖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도 부채. 뭐 같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공식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암기하라 말 잘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다. 그죠?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 그렇죠. 재무 상태라 이랍니다. 언제? 기초 재무 상태. 그럼 기말의 재무 상태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1년 후에 이 자산 100원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죠. 그죠? 자산은 200원 됐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 현재, 그죠? 기말이죠. 그죠? 부채가 은행 빚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80원이더라. 그럼 오늘 현재 내 돈 얼마죠? 120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마를 벌였을까요? 벌어들인 돈이 얼마죠? 다시 보세요. 자산은 100원 늘어났고 부채는 50원 늘어났고 자본은 50원 늘어났네요. 그죠? 그럼 얼마 이익이 얼마 생긴 겁니까? 그죠? 예, 50원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요거 차이죠. 결국은 요 자산이 100원 늘어났잖아. 그죠? 그 부채가 50원 늘어난 걸 빼야 되잖아. 그 순수하게 늘어난 게 얼마죠? 50원이잖아. 그게 자본의 증가액입니다.
이 자본의 증가액을 뭐라 부르느냐? 순이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순이익.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뗀 거, 그걸 이익이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자, 내가 시작할 때 그죠? 내돈 얼마 가지고 70원 하고 빌려온 돈, 뭐 은행이나 또는 개인한테 빌려올 수 있잖아, 그죠? 빌려온 돈 30원 가지고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이 자산은 200원 돼 있고 부채가 80원 돼 있고 자본은 120원이라면은 내가 1년 동안 순수한 남은 이익이 얼마다? 50원 남았다 이겁니다. 그 50원 어떻게 나온다? 시작.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순이익이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시작.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뭐다? 순이익이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익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게 바로.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뭐라 하죠? 재무상태라 부릅니다. 언제? 기말 재무상태입니다. 요걸 뭐라 하고? 기초 재무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잖아. 장사를 그저 했는데, 그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이제 자산 100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그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입니다. 수익을 알아보니까 얼마냐? 110원이더라, 이겁니다. 수익, 벌어들인 돈이, 예, 돈이 돌았죠, 그죠? 그 돈이라는 거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은행 예금도 될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6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 얼마 남았을까요? 이익이 얼마? 그렇죠, 50원이죠. 이때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을 전체를 뭐라 부른다? 총수익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죠. 총비용이라고. 이거는 뭐라고? 순이익이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예.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죠. 요 이익 50원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50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50원과 똑같죠, 그죠? 이게 항상 일치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모두 부기인데 단식이 아니고 복식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가계부 같은 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장하는 걸 단식이라 하고, 우리가 기장하는 모두 복식이라 합니다. 복식. 돈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느냐? 원인. 그 원인과 결과를 복식, 양쪽 다 기장한다 해서 이걸 복식이라 하는 겁니다. 돈이 나갔다? 왜 나갔느냐? 이유가 뭐냐? 잡비를 지급했다. 그 잡비도 기장하고, 현금 나간 것도 기장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기장하는 거 우리가 복식이라 합니다. 복식.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또 하나 있습니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 아시겠죠, 그죠? 예.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앞으로 우리가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게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재무 상태를 그랬잖아, 그죠? 지금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재무 상태가 뭐냐? 재무 상태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말한다. 그죠?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죠? 수익과 비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의 서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해도 되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해도 되고, 뭐 같다 그죠? 관계 없잖아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되고, 그렇죠, 이익이 되고. 좀. 그럼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익, 비용 빼고 난 차익을 뭐라 한다? 이익이라 부른다 그죠? 아시겠죠? 그럼 자산과 부채를 뺀 차익을 뭐라 하고? 자본이고, 수익과 비용을 뭐라 한다? 이익이다 그죠? 그럼 이 요 자본이나 이익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 금액과 요 금액 알면은 자동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요거 요거 알면 전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더 줄이면 요건 네 개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알아보는 게 북이고 회계 원리다. 요 전체를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다. 알겠죠? 회계 원리라는 거는 다시 회계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북입니다. 북이 장부 기장.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장부 기장하는 그 뭐다? 원리를 아는 겁니다. 원리, 북이 회계 원리가 아니 딴 거 아닙니다. 회계는 북이다.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거 기장하는 거구나. 응? 예. 그리고 우리가 장부의 기장 기입 요걸 뭐라 한다? 북이라 합니다. 북인데 자 그러면 장부에 기장하는 게 북인데 이 장부를 우리 시험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지 선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죠? 뭐 숫자야 전부 다 맞는 거고. 오지 다섯 개 중에서 정답 하나 찾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장부를 시험에 못 내잖아. 그죠? 범위가 큰데 그걸 어떻게 시험 문제, 응? 그죠? 40문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40, 객관식 40문제거든요. 이런 장부를 못 내겠죠. 그죠? 그냥 장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원리가, 원리, 원리. 알겠죠? 아, 이제 이래 하는 게 이게 북이다. 결국 우리가 알아보는 건 뭐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알겠죠? 수입비용. 예. 그래서 요 원리를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 부르느냐? 기초 재무 상태. 이걸 뭐라 하고? 기말 재무 상태. 이걸 뭐라 하고? 기중의 그 손익 계산을 하는데 이걸 말을 달리 표현합니다. 이제는.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재무 상태 요 나타내는 표를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대차 대조표라 이랍니다. 들어보시죠? 대조표. 요걸 뭐라 하느냐? 손익 계산서.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것을 이걸 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재무 상태표. 요걸 또 우리는 영어로 balance sheet. 요거는 profit and loss PL 하기도 하고 income statement IS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하나를 통일할게요. PL. IS를 하기도 합니다. 예. 요거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요 말이나 요 말 같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따 책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백기 상태야. 백기 상태에 이제 하나하나 그냥 그림 그린다 생각하시고 또 처음 글자 배우는 걸로 제가 저는 알고 여러분들 강의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다 그래 보시고 제가 강의할 거니 그래 아세요. 기업회계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확한 뭐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한 전 세계 한 150개 정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기준.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했습니다. 알겠죠? 이거와 이거는 결국은 이제 뭐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던 거고 이거는 국제 공통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알겠죠? 기업의 기준인데 국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2011년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한 10년 됐네, 벌써, 그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상장법인 있죠.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얘에 따라서 해야 되고, 비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 이제 기업 회계, 기업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복식인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 원리보다 좀더 복잡겠죠, 그죠? 예, 그 들어가면 조금 처리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요거 요두개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비상장법인은 기업에게 기준, 원칙,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한 기준인데, 이, 물론 이제 비상장법인도 이걸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기업의 기준은 원칙이 뭐고, 비상장법인, 국제의 기준은 뭐, 상장법인입니다. 알겠죠? 예, 요걸 우리가 국제의 기준인데, 요걸, 예. 코리아. 인터내셔널. IF. 파이낸스 시트.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그 지난 7월 달에 주택관리사 시험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 온 김에 여기 금방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IFRS. 예.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시 스테이트먼트 해서 IFRS 하는데 요건 코리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 하면은 요거 약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국제 기준입니다. 근데 요 말만 써요. IFRS 요것만 쓰는데 요말 나오면 아 요거다 생각하세요. 자, 요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하고 제가 그 다음에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알다시피 그죠? 법인 있죠, 그죠? 상장 법인과 이 상장 법인이 있어요. 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상장 법인화도 상장 법인과 등록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막 흔히 하는 코스피 있죠. 코스피. 이 코스닥입니다. 요거 말하면 규모가 이건 크죠. 그죠? 상장 법인은 뭐 삼성이나 현대 뭐 그죠? 이거 전부 상장 법인이죠. 이 등록 법인은 벤처 기업입니다. 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하면은 대박. 잘못하면은 아시죠? 그죠? 예. 아무튼 좀 등락폭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한 1000개쯤 됩니다. 이게. 이게 약한 1700개 정도. 그래서 1700이 딱 숫자 안 정해졌죠. 왜냐하면 뭐 퇴출되고 다시 또, 그죠? 상장되고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1700개. 많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요 1700개를 묶어서 우리가 상장법인이라 요래 표현하고 요 1700개가 아닌 회사들을 뭐라 부르고 비상장법인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아파트 회계는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는 상장법인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죠? 그럼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파트 그게 기준이 아니고 회계 원리 모든 시험은 국제의 기준에 따라서 본답니다. 회계 원리나 회계학이나 모든 시험은 여기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실무에 가면 아파트에 가면 요걸 씁니다. 근데 시험에 요말 씁니다. 요거 쓰죠. 여러분들이 실무 그죠? 아파트에 관리 사무소장 가시면은 이말안 씁니다. 대차 대조표라 이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말안 나옵니다. 뭐라고? 재무 상태표다 합니다. 차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아, 대차 대조표가 뭐다? 재무 상태표인데 우리는 앞으로 요 말만 있을 겁니다. 재무 상태표. 이거는 같습니다. 그냥 손익계산서. 나중에 또 포괄 손익계산서 하기로 할 겁니다만은 일단은 아, 손익계산서는 PL이다.
재무상태가 BS다 그죠? 나타낸다 하는 것만 간단히 아시고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 부른다?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다. 그럼 우리가 요약하면은 결과적으로 회계 원리는 뭐냐? 바로 이거 두 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 작성하는데 요 안에 들어간 요소가 뭐 자산 부채 자본을 요는 뭐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요거 공부하는 게 무슨 공부다? 회계 원리 공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산 알아보고 부채 알아보고 자본 알아보고 수익 알아보고 비용 알아보고 요거 하면 딱 끝나 버리죠. 회계 원리 과정이 자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요거 알아보면 다 끝나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이 우리 다 끝나 버리는데 우리 교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책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이제 앞으로 책 이거 교재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죠? 요, 예. 요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보면 뭐 주전부라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교재입니다. 우리 기본서가 이 회계원리 교재인데 이 교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고 그럼 모든 교재에 보면 끝에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 이게 이제 말하는 기본 과정인데 부록에 가면은 이제 저 뒤에 이런 게 나옵니다. 회계 변경. 즉 우리가 감가 상가를 하다가 방법을 뭐 증액법으로 하다가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원칙은 금지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방법을 변경하는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또 하나 오류 수정. 오류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 되죠. 수정하고 마지막에 가서 요거 알아봅니다. 요거. 요걸 뭐라 부르고? 재무제표. 요거. 재무제표를 합니다. 요거 하고, 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네 개입니다. 예, 그런데 재무제표를 하는데, 요기에 대한 이제 요거 분석까지. 뭐, 유동비율이니, 당좌비율이니,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다 끝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험은 여기 회계원리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 이러면은,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즉, 요 분필 지우개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예. 요 원가 얼마냐 알아보는 거죠. 그죠? 요거 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그 기타 뭐 전기요금, 집세라든가 뭐 수도요금, 그죠? 이런 경비, 이걸 합계한 게 원가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원가 계산이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딱 가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요 원가 쪽에서 시험에 20%가 출제됩니다. 20%. 그러면 40문제 중에 20%니까 8문제죠. 그죠? 여기에서 80%가 나오니까 32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80%, 32문제, 여기에서 8문제, 20% 해서 우리 회계원리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원리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알아본다 하는 거 아시고, 요 부분, 요걸 요 그림이 있죠? 그죠? 요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은 항상 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걸 뭐라 부른다? 기초. 이걸 뭐라 하고 기말 이걸 우리 기중이라 이랍니다. 뭐 그 말 잘 안 씁니다만 그냥 기간중이다 그죠? 이걸 다 같이 따라서 시작.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요거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요거는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요 기간 동안이죠 그죠?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고 요거는 1월 1일에 자산부채, 자본. 요거는 12월 말에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 수익 비용 이익 요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잠깐 요 흐름을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내 돈 70원 있었잖아 그죠? 있었죠 그죠? 요 70원 가지고 자 돈 들어왔죠 110원 수익 된 게죠? 요 더하면 얼마죠?
180원이죠. 맞죠, 그죠? 70원 가지고 있다가 110원 돌아왔으면 180원이잖아. 60원 나갔네? 자, 70원에서 110원 더하면 얼마? 180원에서 빼기 60원 얼마죠? 120원이죠. 그게 요거잖아. 그죠? 요게 항상 성립하죠. 또 성립해야 되고. 우리가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은 대변과 차변이 항상 양쪽 다 기장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장하다 보면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랍니다. 자기가 하고 나서 맞나 틀리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요걸 가지고 또 계산 문제 시험을 만들죠, 그죠?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여기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여기는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고 하나 더 있더라,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그죠? 요 원리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예,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 과목이나 뭐 민법이나 여러분들 뭐 시설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용어가 좀 생소하죠, 그죠? 뭐 이런 말 자주 안 들어보셨잖아.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용어가 좀 처음 들어보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좀 생소한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반복하세요. 반복. 자꾸 말로 이제 이래 말로 뭐 자산, 부채, 자본 하셔도 되고 뭐 속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좀 자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생소한 뭐 무슨 학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 하면은 좀 어색하고 좀 생소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저 용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자꾸 좀 이래 자주 몇 번 반복하세요. 예, 잠깐 쉬었다가 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